2024년 10월 30일인 오늘 선수핑기지 관계자들이 에버랜드 판다월드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송영관 주키퍼님의 어두운 표정을 두고 러바우 아이바우 루이 후이의 중국 조기 반환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추측들이 있는데요. 확인 결과 조기 반환 얘기 때문이 아니고 중국에서 판다를 임대한 세계 각국을 상대로 경기 감사 때문에 송주키퍼님께서 긴장하고 계신 표정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찰 당일인 오늘 푸바오 중국 여행 관련 패키지에 대한 선수핑기지와 에버랜드 간의 협업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바우가 있는 러미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기간이 중국의 해외 판다 임대국들에 대한 정기 시찰 기간이어서 생긴 상황이므로 판다 조기 반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이 확인되었네요. 결국 우리는 판다 관련해서만큼은 중국에서 정기 감사를 받으며 긴장해야만 하는 의뢰 위치라는 사실을요.